네. 저는 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제시한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민특검법이라고 해야 될지 제3자 특검법이라고 해야 될지 그것이 민주당이 지금 발의하고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특검법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공격 방법이자 가장 강력한 방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서 여러 독소 조항이 있다고만 이야기하고 그분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소 조항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특검 추천을 누가 하느냐일 것입니다. 특검 추천을 일방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그것은 결국 계속해서 국민적 의혹만 남게 되고 문제 해결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특검법의 문제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독소조항이 뭔지 모르신다 하더라도 특검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주체가 추천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는 국민들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주체, 예를 들면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게 하자라고 하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제안한 그 안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국민의힘에서 그런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이제 민주당이 싸워야 할 대상 그리고 민주당이 설득해야 될 대상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이제 국민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국민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특검법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을 고집하려면 이제 국민의힘을 설득할 게 아니라 왜 국민의힘에서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도 수긍할 수 있는 수정안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설득의 대상은 국민이고 저희들은 그 논쟁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여당으로서 민생에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민주당의 특검에 사로잡혀서 여기에 갇혀서 지금 민생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이 논쟁에서 빠져나가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에게 설득할 대상을 국민이라고 확실히 밝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말한 특검법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은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특검법을 저희가 발의를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이 진실 발견을 위한 것이고 정쟁의 목적이 아니라면 왜 한동훈 위원장이 발의한 특검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발의한 특검법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무작정 그 의중을 살펴서 그 의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어떻게 싸우는 것이 잘 싸우는 것이고 어떤 방법이 우리가 정쟁에서 벗어나서 민생 현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창조적인 전략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특검법을 발의해서 우리는 그 특검법의 논쟁에서 빠져나오고 우리는 민생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얻어서 정부가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고 그래서 정부가 원하는 국정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때 그것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고 그리고 그것이 정권 재창출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